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말세가 시작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초림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좀 비슷하죠. 우리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좀 그와 비슷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으면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해서 제가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용 성경책인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아마 졸업 선물이라든지 유아 세례 때 저 책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 어릴 때 많이 읽어줬던 성경책이었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좀 어렵지만은 이제 유년부, 초등부 정도 되면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성경 전체가 어떻게 각 장마다, 각 책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원리들이 저기 저 스토리북 바이블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우리 어른분들도 다 이해, 저보다 다 영어 잘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영어가 조금 어려우셔도 아이들을 위한 쉬운 책이니까 한번 이렇게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을 신약에 비추어 해석하라 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에 비추어 해석하라는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먼저 좀 생각해 보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처음 강의한 맨 위에 써 있었던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할 때, 그때 모든 성경은 사실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 둘 다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책, 구약할 때 약이 저기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라 언약할 때 그 약이잖아요. 옛날 언약,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 구약, 옛 언약이라 할 때는 특별히 모세 언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뭐 아브라함, 또 모세, 그리고 다윗 언약, 또 새 언약에 관한 예언도 나와 있고, 모든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은 구약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이름 붙일 때, 올드는 특별히 모세 언약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말 그대로 새 언약, 신약할 때 새 언약,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된 그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언약 백성의 헌법이라, 구약과 신약은 각 언약 백성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헌법과 같은 책이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새 언약 백성의 헌법은 이제 신약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무당들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거 우리 하면은 안 되죠. 예, 그런 우리가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교회의 책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라 그래서 이제 구약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제 그거는 안 봐도 돼, 우리는 신약만 있으면 돼,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들은 신약 성경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회는 신약과 구약 둘 다가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but 하고 이렇게 강의 안에 써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도 있지만은 또 어떤 차이점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서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나 있다. 한번 잘 곱씹어 보십시오. 신약은 구약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 이미 그 형태가 씨의 형태로 조금 자란 어떤 조그만 나무의 형태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제 확 꽃을 피웠는데 그 신약이 꽃을 아주 장성한 나무로 꽃을 피울 때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신약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굉장히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 어거스틴이 아주 잘 한마디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잘 압축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어벤져스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올해 4월에 아주 대히트를 쳤던 어벤져스. 우리 좀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혹시 별로 관심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이거 다 대부분은 보셨을 테고 특히 우리 자녀 때들은 아주 보고 싶어서 난리였었죠. 이거 나오기까지 손꼽아 기다렸고 나오고 나서 며칠 동안 못 보고 있으면은 친구들이 혹시라도 줄거리를 조금이라도 얘기해 줄까봐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던 그 영화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저희 마블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시리즈가 저렇게 많아요. 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그 마지막 최종작을 보기 이전에 봐야 할 영화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다 한 회사에서 만든 것들인데 저것들이 그 나름대로 다 하나의 어떤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언맨도 있고 헐크도 있고 스파이더맨도 있고 뭐 앤트맨 유명한 영화들이 20편이 넘는 영화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마지막 결론으로 꽝 하고 때린 게 어벤져스 엔드게임 올 4월 달에 나온 그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저 20편 한 편 한 편 보면 다 너무 재밌죠. 그것만 봐도 그 독립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아주 또 감동도 주고 많은 이야기들 전달해주지만 그러나 그것의 최종 완결편은 그 모든 것을 합한 마지막 완결편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이 앞에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보면은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열광을 할까? 왜 그렇게 그걸 보고 싶어 할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거 하나만 봐도 물론 재미있는 영화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대화와 왜 저 사람이 저럴 때 저렇게 하나 이런 내용들을 알려면은 그 앞에 있는 스물 몇 개의 영화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이걸 더 풍성하게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이 그 자체로 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지만은 그 마지막 최종 완결편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꽝 하고 터진 것이죠. 그리고 구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만 본다면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을 그 안에서 보지만 그 구약 안에 이미 풍성히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보면은 그만큼 이해가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연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요, 그런 면에서 구약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완성과 완전이다. 이런 말은 이거는 뭐 구약은 열등하고 신약이 뭐 더 우월하다 그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로 완전한 작품들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몇 가지 좀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몇 구절들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러면서 과로치고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그런데 이에서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으로 그 좋은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앞뒤 문맥을 보시면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의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8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 옛 언약, 모세 언약이 아무 흠이 없고 완전했더라면은 둘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다. 새 언약이 있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날이 이르리니 장차 한 날이 이를 텐데 그때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것이 낡아진 것이다, 첫 것은 이제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구약 성경은 또 모세 언약은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하다, 미완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측면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요, 구약은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약속이 성취되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율법, 선지자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예수님이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완성시키려고 내가 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로마 10장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제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다 그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다. 마침이라는 엔드라는 말도 되지만 골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이 쭉 달려왔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과 약속 그리고 성취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설교죠. 회당에 가셔서, 나사렛 고향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달라 했더니 이사야가 있는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딱 책을 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는데 61장 말씀이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읽으시고는 이제 책을 딱 덮으시고 그리고는 아주 제일 짧은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쫙 쳐다보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는 것은 이 이사야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 바로 이 순간 성취되었다. 나를 통해서 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의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말씀을 본인에 대한 예언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언에 관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도폭발 교재에 쓰여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뭐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교재를 보니까 33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예언 하나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언을 해보겠는데요. 한 1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한국의 강원도 산골에서 어느 마을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UCI를 졸업하고 거기서 뭐를 공부할까요? 생물학을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선 처음으로 그런 과학 쪽에서 노벨상을 받았다. 뭐 이런 예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수라는 아이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한 8가지 정도 제가 그 아이의 신상에 대해서 어디서 태어날지, 이름은 뭘지, 언제 태어날지, 어디서 공부할지, 뭘 공부할지, 뭐 앞으로 노벨상을 받고 뭐 이런 8가지만 제가 예언을 했다고 할 때 그 8가지가 다 맞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여러분 미국에서 텍사스주 아시죠? 텍사스주에다가 동전을 쫙 까는데 1달러짜리 이렇게 좀 큰 동전을 30cm 높이로 쫙 깔고 그 동전 중에 하나만 내가 임의로 집어서 X표로 사인펜을 가지고 X표를 딱 한 다음에 어디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그 동전을 눈을 가리고 막 텍사스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를 딱 집었는데 그것이 그 X표가 된 동전일 그 확률, 그것이 8개의 예언이 다 하나도 안 틀리고 맞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확률인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8개 정도가 아니라 무려 33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그와 같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기서 예라는 건 example이 된다는 게 아니라 yes, yes.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다 성취가 되었다. yes. 예, 그래서 우리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있는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가장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이 너로, 여기서 너는 뱀이죠, 뱀 사탄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텐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은 너 뱀의 머리를 그냥 깨뜨려 버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 것이다. 어떤 게 더 큰 손해를 본 겁니까? 머리가 깨지는 게 더 큽니까? 아니면 발꿈치 물리는 게 더 큽니까? 예, 머리가 깨지는 뱀의 머리를 그냥 산산조각 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와 같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이미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예언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특별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는데요,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가리키면서 그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명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지 한 두 구절 보면요,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이제 전후좌우를 보면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영원히 그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예. 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자손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내 씨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 약속이 가깝게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이 더 멀게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저 자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문법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복합, 아니 집합명사라는 말 있죠. 이게 단수도 될 수 있고 복수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뭐 영어 배울 때 어떤 게 그런 게 있었나요? 뭐 family, 뭐 fish, 뭐 이런 것들, 예, 한 마리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마리도 될 수 있고 어떤 그런 단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요,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면서 이번에는 그 자손이란 말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하셨던 그 약속은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약속도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보면은 너에게 한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까이 보면 솔로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왕위가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그런 약속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앞으로 오시겠다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 다 그분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장에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하는 말이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세 번째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모형과 그림자 또는 상징, 그것을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원형과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죠.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또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영생을 받는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면에서는 예표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45절 이런 말씀에서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 아담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모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또 율법제도, 성막과 제사와 절기,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들 이런 것들도 다 모형과 그림자다, 그거 자체가 최종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 주셨던 그런 성막이라든지 제사 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그 실체, 또 하늘에 있는 그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장막을 지었던 것이 하늘에 있는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 지은 것이고요.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올 것은 참 형상이고 그 하늘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참 형상이 실체로 온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없고 구약시대에 드렸던 여러 가지 짐승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죄사함 할 수 있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다고 해서 죄사함을 못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흘리실 그 보혈에 근거해서 미리 소급해서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절기들도 마찬가지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뭐 돼지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림자이고 몸은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실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몸, 그 진짜 아까 말한 참 형상 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구애받지 않죠. 이제 삼겹살도 먹고 새우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우리가 이제 구약 그런 의식법에 매이지 않고 먹고 마십니다. 또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얽매지 않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더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형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성도들은 분명히 창세기 1장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에 말씀도 그곳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 말씀이 누구시냐?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는 뭔가 좀 구분되는 분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삼위일체의 개념이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라든지 아니면 이사야 9장 같은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곧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구분되지만 또 하나님이신 그런 삼위일체 개념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그런 삼위일체에 관한 가르침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창조, 창세기 1장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또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또 동참하셨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에 함께 하셨고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그래서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또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구약 성경에 그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 보면은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바쳤는가? 그거는 사실 구약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것을 알았다. 그것을 생각하고서 바쳤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부활 신앙이 구약 성경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신약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때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에 관해서 믿었고 또 동일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도성 하나님이 지으실 한 성을 바라보고 다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장막을 짓고 텐트에 살았다. 이런 표현들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 22장 보시면 5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좀 암시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산 위에서 제사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런 걸 통해서 나만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고 이삭을 바칠 거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한 것은 이삭도 분명히 살아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더 분명한 말씀이 바로 저런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모세 같은 경우는 더 재미있습니다. 모세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기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근데 출애굽기 그 앞부분에 모세 기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애굽에서 떠났는가?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학대할 때 한 사람 딱 때려가지고 실수로 맞아 죽으니까 이렇게 막 감추고 아 이거 발각되면 이제 죽겠다 해서 그냥 도망간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은 읽게 되는데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단순히 그런 실수로 아니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모세가 애굽에서 얼마든지 바로의 공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삶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수모를 받겠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해석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출애굽기만 열심히 보면은 아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해석한 그 말씀이 더 우선적이고 더 큰 권위를 갖는 것이죠. 그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내가 보기에는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아무리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지만 아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선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감으로 된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맞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했는데 그들을 따르던 광야에서부터 그들을 따르던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 바로 입다 같은 사람입니다. 11장 뒤에 가면은 예,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저처럼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예, 입다 막 이러면서 입다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요.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예, 전쟁하고 오면서 암몬하고 싸워서 이기고 저기서 이기게만 해주시면은 제가 다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뭐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예, 암몬인가요 모압인가요 헷갈리는데 암몬이 예, 어쨌든 그 입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고 어리석은 서원을 했고 참 그로 인해서 그 딸이 이제 처녀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그 입다조차도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쭉 그 뒤에 보면 막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쭉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만 읽으면은 아 입다 같은 사람은 제쳐놓고 그 사람은 뭐 생각할 것도 없어. 혹은 뭐 멜기세덱 같은 사람 아 겨우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멜기세덱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제쳐놓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그런 렌즈로 구약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 밑에 도표를 제가 두 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건 제 그림이 아니고 그 책을 한 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게 그레엄 골즈워드라는 분이 쓴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도표입니다.
according to plan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어떻게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그래서 다 성취가 되는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도표입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 그 방법을 얘기하자. 하나는 비기독교적인 접근 방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우리도 범하기 쉬운 그런 실수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 말씀을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그 본문을 열심히 그냥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 본문만 막 저기 그림처럼 돋보기를 들이대고서 열심히 연구하면은 거기서 모든 필요한 의미들을 다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다른 거니까 뭐 선지서는 또 다른 거니까 그냥 그것만 열심히 파고들어서 거기 안에서만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런 방식은 학문적으로 보면 그게 더 프로페셔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온전히 도달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로 온전히 도달할 수가 없고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점진적인 계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바른 방식은 뭐냐면은 신약 성경,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고 결말을 다 이제 알고 아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옛날로 돌아와서 아이언맨 1편을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완전히 펼쳐지고 완전히 열려진 그 계시의 그 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는 그 방식이 우리가 취해야 될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구약 성경 말씀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훨씬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복음적으로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뭐 요셉을 수요 말씀 여행 시리즈 때 요셉을 하시든 엘리야 뭐 엘리사를 하시든 늘 예수님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그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많이 훈련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전혀 낯선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제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본문을 읽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범하기 제일 쉬운 실수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 이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아 다니엘처럼 용감해야지 다윗처럼 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떤 인물들을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취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 어떤 논어, 뭐 사서삼경 이런 책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룻기 같은 경우 우리가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룻기를 읽으면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며느리들은 시어머님과 불화하지 말고 시어머니 잘 모셔야 한다 뭐 이런 효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나요? 뭐 한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뭐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룻기 안에 담겨 있죠. 바로 기업 물을 자 친족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룻기와 또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주는 그들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그들의 기업을 물려주 이렇게 구속해주는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또 중요한 거는 나중에 마지막 그
뭐 복 받으면은 자녀를 낳게 된다. 그게 교훈이 아니라 그 자녀가 누구냐? 과연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죠. 오벳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도 이새, 그 아들인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 족보를 또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그 사사 시대에 바로 왕 다윗 왕이 이제 앞으로 그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저기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이제 바로에게 얻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 부자가 됐죠? 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 했죠. 성경이 도덕책이라면은 거짓말을 했으면은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권선징악, 예, 벌을 받고, 거짓말 했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으로, 그게 정말 가장 큰 주 목적이었다면 저렇게 부자가 돼서는 안 되죠. 거짓말 했는데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그 다음 17절부터 쭉 보시면은 예, 그렇게 많은 또 재물을 얻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13장 2절 말씀이 끝나는데요. 저런 말씀들을 읽을 때 당황하게 되죠. 아, 구약성경 이 말씀이 도대체 뭘 가르쳐 주려는 것인가? 우리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마도 이후에 있을 그 출애굽을 어떤 면에서는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에서도 출애굽하는 그 상황에서도 비슷하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종살이하면서 살다가 거기서 나올 때 참 희한하죠. 애굽 땅에 있는 그 애굽 백성들에게 막 보석들을 받습니다. 의복을 받고 그래서 부유하게 되어서 나와요. 거기서 자기들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자가 돼서 나와서 그걸로 뭐 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또 저것은 또 뭔가, 왜 저런 일들이 있는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해 볼 때 시편 66편에 보면은 6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신다.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셔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반역자들로부터도 선물을 받으시고, 도대체 뭐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가? 근데 저 말씀을 이제 나중에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죠. 4장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아까는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마귀의 그 세력에 있었던 사람들을 당신의 것으로 구속하시고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시며 이제 선물을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은 12절 마지막 보니까 11절 12절 어떤 사람은 사도,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말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셨다,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선물들을 막 받아 나와서 그걸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그러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우리가 쭉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물을 받고 부자가 돼서 올라왔는가 할 때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교훈, 이솝과 같은 그런 교훈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도저히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그런 교훈을 지금 성경이 주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당황스러운 그런 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일부 다처제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혼 증서를 뭐 이혼에 관한 말씀들도 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혼에 관한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것이 원래의 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 또 질문하죠. 그러면은 왜 모세는 이제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그렇게 명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준 그 구약 성경의 말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 그 말씀에 일차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윤리들, 오늘날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윤리들, 일부 다처를 한다든지 근친 결혼 뭐 이런 것들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하라고 막 강조하신 것도 아니고 강요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허락해 주신, 임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본래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그 본래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족장들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자기 아내가 누이다라고 속였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사촌 누이, 해프. 그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막 많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결혼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그러한 상황이 이제 오늘날에는 더 분명한 계시를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일부 다체 이런 건 다처제 이런 거는 우리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도덕주의적인 관점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착하게 살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너희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들이 음란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복음을 우리가 그런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와 혼동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원리 중에 하나가 복음과 율법의 구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베지테일즈라는 그 아이들의 애니메이션 아시죠?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보여주고 했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아이들 좋아하고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만든 사람이 필 피셔라는 사람인데 그가 20대 때, 24살 때 저걸 처음 만들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처음 만들어서 한 15년, 20년 가까이 뭐 한 58개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58개. 근데 그 사람이 한 10년 전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베지테일스 저걸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사주고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솔직히 좀 후회한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 베지테일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아이들 보고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뭐 원망하면 안 된다, 감사해라. 그러니까 계속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만든 것들이거든요. 메시지가 다 그런 뭐뭐 해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 필 피셔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2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오히려 커서는 신앙을 떠나게 되고 정말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만든 그 다음 작품들이 What's in the Bible? 저기 있는 저 남자가 이제 그 베지테일스 만든 사람인데요. What's in the Bible? 이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방금 같은 룻기에 관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그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저 애니메이션을 다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때도 베지테일스보다는 What's in the Bible을 보여주시는 게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들으면은 더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교훈은 굳이 기독교 아니라도 여러분 절에 가셔서도 그런 이야기 들으실 수 있고요.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느 종교든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어느 종교에서든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 성경 안에서만, 기독교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함께 좀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